안녕하세요. 이야, 딱 봐도 그냥 5년이에요. 그죠? 몇 살? 저 13살이요. 13살. 초등학교 6학년? 네. 6학년. 야, 되게 어른스럽다. 어른스럽다. 우리 아들이랑 나 또 친구인데. 난 중학생 되는 거예요. 이름 뭐? 정은서요. 은서. 은서요. 은서. 그리고 엄마시고? 네. 몇 살? 저 41살이요. 41살 이름? 최진영이요. 은서가 큰딸이구나. 네. 그렇지. 다는 보살집이라서. 저 핵 하나. 그러니까 큰딸 하나. 하나. 뭐 웬일로 왔어? 제가 좀 이뻐서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공주병인 걸까요? 아니면 공주병인 걸까요? 뭐라고? 나오긴 했는데. 예뻐서 자신감. 오케이. 가져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공주병인 걸까요? 아, 그걸 우리가 정리해달라는 지금은... 거지? 지금은 어떤데? 지금은 네 스스로는? 그냥 평범한 것 같아요. 어. 근데 어떨 때는 이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또 안 이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왜 몰라, 예쁜데, 은서. 그거야. 답이 나왔어. 네가 지금 네 이름으로 얘기했잖아. 잘 모르겠어. 어쩔 때는 이쁘고 어떻게 또 보면 또 뭐 그냥 그렇고 뭐 이런 것 같잖아. 사람 누구나 다 그래. 나도 너 봤을 때 아저씨는 잘 아저씨랜다. 너 봤을 때 나는 내가 잘생긴 것 같니? 솔직하게 얘기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 진짜? 너도 스스로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멍치지 말고. 아니, 보통 잘생기지, 이거 말고. 잘생기진 않았는데 잘생기진 않았는데 또 괜찮아? 되게 막 많이 못생기진 않았어요. 그치? 네. 나도 그렇게 봐. 나도 내 스스로 어쩔 때 보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랬다가도 나쁘지 않아. 그랬다가도 또 어쩔 때 뭐 이렇게 부어가지고 뭐 이러고 있으면 와 진짜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거든. 어? 사람 다 그래. 근데 내가 볼 때는 은서는 기본적으로는 인물이 좋은 편이고. 은서 인기 많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근데 왜 그런 고민을 할까? 좋아하는 남자 있니 지금? 아니요. 있잖아. 없어요. 너네 반에 이마에 막 여드름 나는 거 보니까 누구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없어요. 어? 없어요. 이마에 막 여드름 나는 거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눈에는 진짜 다 자기 얘기. 아, 그럼요. 혼자서요. 네. 이제 은서가 말도 워낙 예쁘게 하고 이런 편지 써줄 때 엄마랑 놀 때가 제일 즐거운 은서가 뭐 이런 식으로 쓰니까. 근데 저희가 너무 이쁘다고만 하니까 항상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허갈수록 엄마 없이 학원도 가고 뭐 하면서 주변 언니들 친구들 보니까 아 진짜 내가 이쁜 줄 여태 알았고 세상의 모든 미는 나를 길주름으로 해서 갔는데 다른 사람도 자꾸 이쁜 사람이 보이고 이러니까 근데 집에서는 자꾸 예쁘다고 하니까 자꾸 하루에 몇 번 물어봐 엄마 나 이뻐 엄마 나 예쁘지 거의 하루 종일 보고 그런데 이제 아빠는 눈이 되게 나빠서 안경 벗으면 거의 형체밖에 안 보이는데 벗은 상태에서 예쁘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아빠 말에 신빙성이 없다. 맞아요. 아기가 못 믿어서 예뻐. 예쁜 거야. 벌써 예뻐. 얼마 전에 사촌동생한테 팩폭 당했거든요. 안 예쁘다고. 팩폭 당했거든요. 안 예쁘다고. 안 예쁘다고? 네. 그거는 각자만의 기준이 다 있으니까. 그치? 너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이유하고 제니. 아이유, 제니. 근데 다른 사람은 뭐 이효리, 뭐 김혜수 다른 사람이 더 예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 기준이 다 다르니까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근데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은서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쁘지 지금 당연히 은서가 이쁘 그런데 아무리 이쁜 사람도 보통 어디 가서 내가 니들보다 훨씬 이쁘지 내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이쁘지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이쁘지 이런 말은 안 하잖아. 아니, 그런 말 안 하죠. 안 하지. 네. 그럼 됐어. 그럼 되는 거야. 네, 그것만 하면 돼. 네. 그냥 속으로 나는 예쁜 사람이다라고 너 혼자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런 자신감은 좋은 거야. 근데 대신 그 얘기를 엄마나 아빠 빼고.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하면 돼. 안 하면 겸손한 거지. 이런 자세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램은 나중에 은서가 더 나이 먹고 갑자기 엄마한테 막 졸라가지고 쌍꺼풀 수술해달라고 막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한 거 아니야. 막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한 거 아니야. 어? 아니, 저 지금도 그런 거 하지? 속쌍꺼풀을 조금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 하지 마. 엄마 속상해, 속쌍꺼풀 하면. 엄마 속상해, 속쌍꺼풀 하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고. 아니, 물론 뭐 쌍꺼풀 수술하는 게 잘못되거나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쌍꺼풀 없는 얼굴이 딱 어울려. 이제 이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어? 그래. 이쁘대. 엄마 말 잘 듣고. 그러면 은서가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걸로 하라는 대로 해. 그래. 정해주자. 예쁜 은서가 눈 때문에 고민입니다.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예쁜 눈을 갖고 살아야 될지 오반기야 얘기해줘라. 네가 원하는 길을 하나 뽑아서. 네가 원하는 길을 하나 뽑아서. 자, 얘가 얘기해준다. 쌍꺼풀 수술이 맞냐 아니면 지금 예쁜 눈을 갖고 사냐. 가자! 가자! 개똥 같은 소리라는 거라. 개똥 같은 소리라는 거라. 쌍꺼풀 수술은 개똥 같은 소리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알았어? 네. 귀여워. 젖살도 이렇게 빠지고 뭐 이렇게 되면은 더 지금보다 더 이뻐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또 보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잘 가. KBS 조이.